자, 다음은 특징적인 상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님, 네. 항공주 여름 성수기를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좀 항공주들이 반응을 좀 하는 듯 하면서도 좀 아직은 좀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항공만 좀 더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게 환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쨌든 1,33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띄다가 한 5월, 6월 들어서 1,26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비용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유가죠. 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폭락은 아니지만 2분기 내내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비용 감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켓 가격은 안정적인 상승세 혹은 안정적인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해외여행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단거리 노선에 관련해서 어떤 수요는 꾸준히 늘어납니다. 2분기가 원래는 그렇게 좋다 나쁘다 말하기 힘든 딱 애매한 시즌이긴 합니다만은 올해의 그 2분기에는 연휴가 꽤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일본이든 뭐 동남아시아든 뭐 단거리 여행을 많이 갈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3분기도 이제 여행 뭐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요는 꾸준하게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정적인 매출 증가세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6월 초에 한번 상승하고 나서 대한항공만 계속 7월 때까지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LCC 항공사들은 그렇게 뭐 상승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약간 물량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대한항공이 얼마나 더 치고 나갈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한항공이 좀 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LCC 항공사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또 초점이 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좀 체크해 본다라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 좀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외국인 기관 매수에 유입되고 있고 또 진에어 같은 경우도 그 기간 외국인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뭐 항공주들 관심 있게 보고 대한항공 진에어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 유가와 환율 하락으로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토픽으로 진에어와 대한항공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자, 반도체 정말 뜨겁습니다. 뭐 2차 전지 주에 이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 소부장주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스가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수익률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하이스보다는 조금 반응이 소부장 쪽으로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많이 긍정적인 어떤 그 추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종목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별봉 장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HBM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뭐 대형 그 반도체 업체라든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지속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소부장 쪽으로 좀 수혜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응을 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은 하이스도 좋지만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소부장 쪽이 주가 너무나 당연히 뭐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스탠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메모리 쪽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1차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드리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하이엔드 디램 쪽으로 해서 그 하이스에 살짝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공격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인데 2024년 말까지 HBM 생산 능력을 2배 정도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천안 공장에 이제 장비를 설치할 예정인데 1조가량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HBM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고 하이에서 좀 뒤처진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기 위한 어떤 공격적인 투자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HBM 같은 경우 점유율이 하이스가 50%, 삼성전자가 4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HBM 그 가장 최근 모델, 그러니까 3세대 HBM3까지 가게 되면 이 모델만 보게 되면 하이스가 점유율이 95%입니다. 거의 뭐 독점이라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단 적층 HBM3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에 이제 출고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12단 HBM3E
요거는 이제 뭐 하이스 아시겠지만은 엔비다 쪽으로 샘플 테스트를 받고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가서는 하이스와 삼성의 어떤 본격적인 경쟁이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좀 늘리다 보니까 하이스도 조금 위기감 느꼈는지 이천 공장의 HBM 생산 능력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1조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HBM의 어떤 본격적인 귀환은 아마 내년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있는 용인 특례시가 국토부에서 이제 신규 산업단지를 배정 완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용인 반도체 협력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는데 26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아시겠지만은 이미 용인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인지 하이스가 이미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걸맞은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도에 착공을 시작을 하게 되고 2029년도에 준공이 목표인데 위치가 어디냐면은 용인 IC하고 양지 IC 아래쪽이 용인시 처인구 그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우측편에는 바로 현재 하이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소부장 50개 기업까지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용인시 쪽은 용인시라기보다는 경기도는 자체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력 수요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뭐 용인시 용인의 어떤 이 산업단지 배정이란지 그리고 삼성에서 투자란지 이런 것들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뭐 KN솔이란지 하나마이크론 뭐 기가비스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좋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HBM에 관련됐던 소부장에 관련됐던 리스트업을 분명히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BM 수요 증가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증설하고 있다는 점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OCI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OCI 홀딩스하고 OCI가 분사가 됐죠. OCI 홀딩스는 이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고 OCI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해서 사업을 집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그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쪽 테일러 파운드리 쪽 그 법인 쪽에도 이제 그 고순도 인산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적인 좀 매출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공장 증설을 해가지고 매출 수요가 증가하는 거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산 이런 특수가스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높죠. 그래서 한번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라면 다른 회사로 대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를 하려고 하더라도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고 또 이게 안정적인 수율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업체를 계속 안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또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보신다라면 태양광 폴리실리콘은 뭐 중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중국이 아직 이 시장에 크게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중국 관련된 반도체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허가가 나온 게 없다라는 거 본다라면 OCI의 이런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안정적인 매출 혹은 성장 모멘텀들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현재 좀 우상향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목요일에 7월 13일에 한번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오늘까지 4일째 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는 14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단기 목표가 20만 원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OCI 오늘 관심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RF세미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LFP 배터리 글로벌 점유율이 27%가량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 47%가량 2026년도가 되게 되면은 상승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마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 중국산 테슬라 모델 Y에 60kW 아워 용량의 LFP 배터리 장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 판매가 될 예정인데 인도 가능 시기는 한 8월달, 9월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좀 LFP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종목이 RF쌤이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사 같은 경우는 관계사 산시리 완진평을 통해 가지고 LFP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그러니까 참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좀 잡았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RF쌤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